간다. 간다. S 가게도 K야. 숨어서 하면서도 개발해서 만든 맥주가 아벤티누스. 이 맥주가 역사적 맥주거든요. 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심을 이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독일 둔켈바이젠인 파올라노 둔켈바이스 비어와 바이젠복인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바이젠복을 비교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럼 바이젠 맥주끼리 비교 시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소 비주류의 독일 밀맥주끼리 약간 마이너한 밀맥주들끼리의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럼 슈나이더는 개인적으로 아는 브랜드인데요. 독일 밀맥주의 원조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슈나이더는 현재도 밀맥주 전문 양조장이기도 하죠. 슈나이더의 아벤투누스 바이젠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복이라는 게 뭔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어떤 맥주에 복, 이제 BOCK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해당 맥주의 풍미나 도수 등이 강해진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독일의 헬레스 라거를 시음했었는데 네. 그 헬레스 맥주를 강하게 만들면 헬레스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이젠 복이라는 건 바이젠 맥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시음을 곧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슈나이더 아벤티누스는 밝은 색의 바이젠을 강화시킨 제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한번 시음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거 밀맥주니까 잔 네. 많이 기울이시면 잘 됩니다. 많이 많이 네. 이렇게. 네. 다 안 들어가는 잔. 이게 따르는 게 보기엔 쉬워도 막상 하면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게. 봐봐 여기 벌써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됐어요? 아! 망했다. 처음으로 제가 이겼다. 많이 하신 분도 예, 이게 처음에 잘못 따르면 흔들려 있었어요. 확실히 두 맥주 모두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어두워 보여요. 아닌가? 아닌데 이거는 헷갈리네. 이게 조금 탁한 것 같아. 탁하고 얘는 맑은데 맑아요, 맑아요, 맑아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 안에 효모가 아직 다 안 섞여서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얘도 탁해질 거예요 섞으면은요. 밝은색 밀맥주를 강화한 게 아니라는 거는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예. 이거 먼저 드세요. 아, 이거 먼저요? 네. 오케이. 이게 세서. 아 이게 좀 세요? 예. 많이. 그냥 고소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밀맥주. 맞아요. 네. 고소하고 밀맥주 같아요 진짜. 그리고 얘는 이제 드셔보시면 도수 아직 못 보셨죠? 드시고 나서 한 몇 도 정도 되지 않나 좀. 취한다. 간다. 간다. 얘가 5.3이니까 한 추측해서 맞춰보시면 되겠네. 이게 5.3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7도? 7도요? 네. 7도 조금만 됐어. 8도? 거의 근접했는데요. 8.5! 8.2. 8.2. 아, 8.2요? 아. 저도 한번 먹어보세요. 네. 이게 8.2라고 나와요. 강화했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독일에서 복이라고 명칭이 붙는 맥주들은요, 최소 6.5% 알코올 도수 이상 됩니다. 오~ 예. 그래서 따라서 양조장 내에서 포지션이 필스너나 바이젠 같은 대중 맥주라기보다는 네. 고급 맥주나 혹은 이제 계절 한정 맥주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듣고 보니까 전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네요. 왜 제가 아는 네. 바이젠 복 맥주로는 네. 저희가 처음에 했던 바이엔 슈테판의 빅두스라는 맥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마트에서 팔기를 한 번씩 사서 먹거나 하거든요. 예, 그 바인슈테판 비투스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바이젠복 맥주인데요. 다만 비투스는 밝은 색을 띠는 바이젠복이라서 일반적인 금색의 해페바이젠을 강화시킨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소개했던 바인슈테판 해페바이스의 강화판인 셈이죠.
그럼 비투스는 라벨만 봐도 확실히 좀 이제 고급지잖아요.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예, 그 바인스테판 바이스비어가 마트에서도 약간 고급 민맥주 이미지잖아요. 근데 비투스는 거기서 더 고급화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젠복이 일반 헤페바에 비해서 가격도 당연히도 높습니다. 그 아무튼 슈나이더 아벤티누스는 제가 생각하는 어두운 밀맥주를 강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파울라노 둔켈바이젠이랑 엮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맞나요? 예. 그거는 구하기가 좀 쉬운 제품인가요? 예전에는 이마트에서 구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잘 안 팔려서. 그래서 현재는 이마트에는 없고요. 그 마트 쪽에는 없고 이제 맥주 전문 보틀샵에 가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제 좀 수제맥주 파업에서도 이 맥주 이제 생맥주 드래프트로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도 높고 가격도 있다 보니까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이제 어울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뭐 제가 또 뭐 슈나이더 양조장에 관해 가지고 좀 조사를 또 해봤거든요. 재밌는 얘기. 아, 뭐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네. 재밌는 양조장이긴 해요. 네. 슈나이더 양조장을 이제 설립한 분이 게어로그 슈나이더 1세라는 게어로그 이렇게 게오르그 맞나요? 네, 게오르그가요. 그 영어 이름 조지 있죠. 조지. 조지가 네. 게오르그가 되는 네, 거예요? 도시, 독일식으로 이름 게오르그가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양조장을 설립한 건 아니고요. 뭐 네. 면허를 땄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루드비히 2세라는 국왕이 있었어요. 네. 정말 잘생겼어요. 보고 싶다. 제가 보고도 와, 저 옆에 저 사람이에요? 예, 어마무지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게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밀맥주를 아무나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맥주 순수령 때문에. 1516년이 나왔는데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보리매가 꼭 효모, 물 이외에는 넣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게오르그 슈나이더 1세라는 분이 네. 바이에른을 루드비히 2세로부터 그 밀맥주 양조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이제 나라로부터 이제 개인이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황금빛 락의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맥주를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고 하면서 잘 밀맥주로 돈을 벌기가 힘들겠다 생각하고 바이에른 나라도 이제 망해가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그거를 슈나이더 1세가 그 양조장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구입한 양조장을 구입해서 자기 이름의 양조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양조장 이름이 슈나이더 앤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뭐냐 하면은 손, 아들.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양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 집안은 이름이 게오르그 슈나이더 1세. 아들은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슈나이더 2세. 2세. 1세와 2세가 그 양조장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없어져 사라져가던 밀맥주를 그 양조장을 구입해서 밀맥주를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슈나이더를 사람들이 바이스 비어 전통의 소자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 양조장이 이제 가죽 경량으로 쭉 오고 있었는데요. 네.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넨이라는 데랑 켈하임이라든지 뭐 스트라우빙이라든지 아우크스부르크라든지 여러 곳에서 양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미넨이 폭격을 심하게 당합니다. 당했구나. 예, 그래서 양조장이 다 사라지면서 지금은 이제 켈하임이라는 도시에서만 양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가장 큰 축제가 있잖아요. 이제 올해는 못하겠지만 네. 옥토버 거기에 이렇게 슈나이더처럼 유명한 맥주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넨에서 생산되는 맥주만 옥토버 페스티벌에 가기 때문에 켈하임으로 미넨에서 가까운데요.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옥토버 페스티벌에서는 마시지 못하는 맥주가 된 이유가 그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1, 2세가 돌아가시고 3세 때 이제 밀맥주 슈나이더 3세가 네. 아들이 또 3세예요. 이름이 네. 1세, 2세, 3세가 이제 밀맥주 상표를 등록했는데 네. 이게 세계 최초의 밀맥주 상표 등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이 슈나이더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이름이 슈나이더 6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리긴 한데 슈나이더 7세고 네. 그래서 그 집은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로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요. 그러면 7대까지 양조장을 운영하고 지금 있는 지금 6대까지. 그 아들이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 슈나이더 양조장의 맥주 이름은 뭐 이런 거보다는 탭 1, 탭 2, 탭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탭 7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 8, 9, 10은 없고 탭 11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계절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맥주는 탭 X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탭 X. 참고로 지금 네. 오늘 먹는 아벤티누스는 탭 6예요. 탭 6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벤티누스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슈나이더 가문 중에 슈나이더 1, 2, 3, 4가 아닌 대표 경영인이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네. 그 슈나이더 3세가 35살 때 죽어버립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그 부인이 네. 이제 경영을 맡게 되거든요. 그 당시는 그 20세기 초기 때문에 내가 경영한다는 거는 숨기고 여자들의 인권이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숨어서 하면서도 개발해서 만든 맥주가 아벤티누스. 이 맥주가 역사적 맥주거든요. 다음에도 이제 아마 복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이젠 복과 비교할 다른 복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